수출호수 나오자 조금 들어갔어요. 세상에. 여기 창원 자주 오시죠? 아, 그럼요. 예, 교통방송 추가에 메시지 한번 내. 네, 다시 한번 엊그제 같아요. 네. 돌지오를요? 그죠? 네, 창원 교통방송 1주년 돌잔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남 방송국 돌잔치 생각하지 말고 자기 시가로 생각하세요. 지금 걱정한 나이는 지금 아니 저기 부부장 어디 가셔서 속속도 시뻘쯤 되더니 그냥 창문을 내리셔서 안 보이셔. 아 보여. 어디요? 예, 숨었어? 예. 내년이 휴가인가? 오빠는 도움이 안 돼. 네. 야 내 시 가족으로 간다도 그래 가족. 야 가다가 돌아오면 안 가는 게 낫지. 여기 총각 하나 남았어요. 마음에 들기요? 마음에 들기요 하는 게 할아버지가. 야, 할아버지 좋아가지고 얼마나 행복해, 그렇죠? 그렇죠. 아이고, 아이고, 아버님 꽃밭이에요. 네. 자, 근데 네. 나이가 들고 그러면요. 네. 약해져요, 마누라한테. 아, 그래요? 네. 그새 네. 어느 병원에 다섯 명의 남자가 얼굴에 반창물 붙이고 왔더래네. 어? 왜, 왜요? 왜? 40대, 50, 60, 70, 80, 90까지 전부 부인한테 맞아갔다. 그래서 네. 40대 너는 왜 맞았니? 그러니까 40대 남편이 네. 마누라고 어디 나가길래 같이 가자고 했다가 뒤지게 맞았다. 50대는 왜 맞았어? 그랬더니 준하고 왔더래네. 안 들어오면 뭐해? 그래도 들어와갖고 발로. 야 남자 우리 60대는 왜 왔냐 그랬더니 나가는데 어디가? 그랬다가 그냥 70대는? 70대는 할아버지 왜 맞았어요? 나는 밥도 하고 청소 빨래 내가 다 해줘. 돈도 잘 주고. 근데 왜 때려요? 앞에 한장 한다. 80대는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웃긴다. 네, 네, 뭐라고요? 나도 밥 해줘. 청소도 하고 빨래 내가 다 해. 근데 왜 때려요? 그랬더니 눈 떴다고. 아이고, 그래. 아이고, 미쳐. 아이고, 그래. 근데 90대는 더 웃겨. 90은 어땠어요? 아이고. 90대는 네. 왜 때려요? 그랬더니 부인이 자고 있는데 네. 친구들 다 산에서 자는데 혼자 방구 썼어. 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에 정말 즐거운 것은 유기진 부탁합니다. 사랑도 모르면서.